아들 이제 유춘석 집사, 서현희 권사 아들 이강유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지내면서 뭔가 이렇다 할 대단한 영적 체험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모태신앙이고요. 제가 태어나서 군대 갔을 때랑 서울에 이제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4, 5년 정도. 여기는 제 성장 과정을 이때까지 봐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가 자라온 동안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대단한 드라마가 없어요. 저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가장 옛날 시기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시려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구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 너머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예비 중일로 따라갔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껴봤습니다.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고 지금도 제가 좀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떤 목사님께서는 영적 감수성이라고 하면서 너가 받은 은사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느껴봤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모두가 그렇듯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뭔가 헤맬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나 혹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 제자들이 그렇듯이 저에게도 어떤 뚜렷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제게 알려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를 가면서 이제 눈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아서 귀가를 두 번 했고 귀가를 하면서 이제 재수도 해봤고 군대를 가서도 심장이 안 좋아서 뭐 군종병을 하면서 좀 많은 방황이라고 하기에는 헤매이는 시간을 좀 오래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주님께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제 모습과 제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를 정말 수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아까 제3남정도의 분들이 부르신 광야를 지나며와 믿음 역시입니다. 그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시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지금은 확신을 갖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제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사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게 인도하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의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명확한 사명과 명확한 인도하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삶 자체로서 제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뭔가 기도원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아,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제가 살아감 그 자체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의 일환이구나. 제가 꼭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뭔가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근데 그 무렵에 제 기도 제목은 언제나, 아, 하나님 언제나 제가 어디 있든지 제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 사실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되게 신실한 고백 같은데, 근데 뭔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제 신앙은 하나님이랑 저랑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 과정만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그 고백만으로, 그걸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저희가 연말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제 신년 예배 때 드리는데, 한 3년 정도는 항상 이 기도 제목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면은 사실 저도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더라고요. 뭔가 다 내려놓은, 제가 더 이상 없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뭔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아, 이게 성민 신앙이구나 라는 거를 또 이번에 학교에 가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훈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뭐 그냥 일반 뭐 비크리스천이 그냥 하는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저희 설립자 백남 김현준 선생님께서 크리스천이셨고, 이제 기독재단의 도움 없이 본인의 이제 자금으로만 학교를 설립하셨기 때문에 기독학교는 아닌데요. 저희 학교 내부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 목사님이, 교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이제 장로교회에서 파견한 간사님도 두 분이 계시고, 좀 여러모로 특이한 학교인데, 학교의 교훈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 교회에서 이제 이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 고린도서의 말씀에 관한 예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원래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바울의 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저한테는, 아, 내 믿음에 사랑이 없었구나.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주변인을 사랑하는 마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게, 아, 내 삶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저랑 하나님만 있는 아까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형제 자매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제 기도 시작이 언제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저희를 감동 감화시켜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하였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전의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기쁨이 넘치고, 주변인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고,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간 것처럼 나도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고백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변했다고는 사실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변한 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제가 그냥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던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어떤 모습이어야겠다 를 깨닫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나 신앙의 걸림돌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